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미래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와서 아, 이종범 작가 진짜 저 허접하네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확실히 아는데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물론 매운맛으로 말고 모두들 덜하입니다. 대부분의 기성 작가분들 지망생분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걱정을 하고 계셔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창작 스튜디오 시스템의 미래, 개인 웹툰 작가는 과연 사라지게 될까에 대한 저의 생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나름의 뇌피셜들을 좀 공유해보려고 해요. 지금 플랫폼들을 보면 인기순위 위쪽에 꽤 많은 작품들이 원고 하단에 창작 스튜디오들의 이름을 박아놓고 있죠. 이런 스튜디오들은 이제 그 웹소설 원작 IP를 어떤 웹툰으로 제작하는 소위 노블 코믹스, 코미컬라이징 분야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 드물게 오리지널 작품을 창작하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 토크 주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전처럼 그냥 작가 개인이 자기 이름 달고 데뷔하고 자기 이름으로 연재하고 작가 생활을 하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또 플랫폼들은 스튜디오하고만 계약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돈 되는 작품, 인기 있을 것 같은 작품들만 공급받고 하여튼 그래서 개인 작가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일단 제가 다른 대중문화 쪽의 상황이 어떤가 좀 봤어요. 이 창작 스튜디오라는 시스템과 개인 아티스트 이 둘의 관계가 다른 업계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를 좀 찾아봤어요. 어떤 모양새인가. 일단 제가 찾아본 데가 대중음악, 그 다음이 영화 쪽이었어요. 대중음악 얼핏 보면 어때요? 우리 가요 쪽 보시면 얼핏 보면 이쪽은 기획사나 소속사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상식같이 돼 있잖아요. 개인 뮤지션이 어디 홍대에서 뜨거나 클럽에서 뜨거나 버스킹으로 뜨거나 사운드 클라우드로 떠도 결국 좀 뜨고 잘 되고 알려지면 어때요?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대중음악 쪽은 시스템 창작이 개인을 완전히 대체한 것처럼 보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제가, 문외 아닌 제가 보기에도 대중음악 쪽은 약간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아티스트의 창작을 시스템이 서포트하는 쪽으로 돌아가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이번에 SM에서 새로 그룹이 나온대 라는 인식, 그런 표현과 야, 이번에 이정님 신보 나온대 라는 표현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장이죠. 그죠? 제가 영화 쪽을 봤더니 이쪽은 약간 반대예요. 좀 더 거대 시스템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블이죠. 이 경우는 여러분들 마블 영화가 새로 나올 때 어때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독이 누구더라 이렇게 기사도 뜨고 하죠. 뭐 예를 들면 DC영화 나오면 잭 스나이더다 이렇게 다 알잖아요. 하지만 많은 영화 그냥 관객분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독의 신작이래라고 하지 않죠. 마블 신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쪽 재밌는 게 뭐냐면 동시에 개인 창작자들도 거의 비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봉준호, 박찬욱, 최동훈 이런 개인 감독들, 개인의 이름으로 굉장히 뚜렷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개인 감독들의 존재감과 어벤져스, 마블 영화 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냈다고들 인식하는 블록버스터 작품이 시장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에 있어서 현재 시장의 미래가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개인 작가의 존재감과 마블 영화라는 창작 스튜디오 블록버스터가 한 시장 안에 공존하는 이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제가 조금 보고 있거든요. 대중음악 쪽의 예시같이 기획사나 소속사 요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가 웹툰 쪽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작가 한 사람이 히트작을 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의 규모라는 게 아이돌 그룹 한 팀이 벌어들이는 규모나 스포츠 스타 한 명이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히트작의 숫자 같은 것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연예인에게 있어서 기획사 같은 느낌의 업체가 웹툰이나 웹소설 쪽에 있으려고 했다가 너무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냐, 이 부분을 이제 플랫폼이 가져갔죠. 뭐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웹툰 시장의 미래가 이 마블발 블록버스터와 크리스토퍼 놀란 봉준호의 영화가 공존하는 시장, 즉 시스템과 개인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하는가 그 근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볼게요. 개인 작가님들이 지금 창작 스튜디오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력과 자본 측면에서 경쟁이 불가능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작품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튜디오들은 그런 작품을 작업하려면 돈이 많이 벌릴 작품만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검증된 인기의 웹소설 원작이 주로 웹툰화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튜디오는 회사입니다. 그죠? 회사가 운영되고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개인 작가도 생존하려면 기본 비용이 있습니다. 뭐 월세, 작업실비, 식비, 의식주, 가끔 스팀 세일하면 사야 되고, 그죠? 플레이스테이션 5 나오면 사야 되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창작 스튜디오가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를 들어보시면, 그리고 그런 팀을 특히 여러 개 돌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고정적으로 굉장히 커요. 개인 작가의 고정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고 돈이 될 작품만을 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오히려 그러면 작품들이 획일화되니까 정말 그제야말로 그때야말로 대재앙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작가들 개인 작가는 스튜디오로 대체되고 작품도 돈 될 것 같은 작품으로 대체되고 대중 취향에 딱 맞는 작품들만 남고 다 끝났네, 다 망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플랫폼이 어떻게 움직이나 봅시다. 그러지,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다음, 아 이거 줄여서 얘기할까, 넥하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넥 이런 데서 왜 이 다양한 상황 이 현상을 몇 년째 유지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매출 잘 나오고 순위가 높은 작품들만 가지고 그럼 돈 훨씬 많이 벌 거 아니야. 뭐하러 닥터 프로스트 같은 작품을 놔두고 있을까? 어이가 없네 내가. 간단합니다. 그게 플랫폼을 죽이는 길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웹툰을 구매하려고 플랫폼에 갔어요. 독자, 소비자, 구매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작품을 볼지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이거 뭘 보지?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웹툰을 볼 때나 웹소설을 볼 때 작품을 고를 때 그 스트레스가, 그 서터레서가 영화를 고를 때의 스트레스랑 비교해서 어떠세요? 훨씬 작지 않습니까? 전 이거를 선택 스트레스라고 일단 부를게요. 한 번 뭘 고를 때 진짜 고민해야 되고 큰 맘 먹고 골라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사 갈 때 냉장고 뭐 사냐 이런 거. 이런 건 선택 스트레스가 높아요. 선택 스트레스가 높은 것도 특징이 뭡니까? 선택 스트레스가 높은 거 뭐야? 짜장짬뽕? 아니고 비싼 거, 비일상적인 거, 그리고 이벤트성 소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택 스트레스가 높아요.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어때요? 웹툰 플랫폼에서 웹툰을 고를 때는 영화를 고를 때나 냉장고를 고를 때보다 훨씬 더 선택 스트레스가 낮습니다. 이거 보고 저것도 보자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뭐가 있냐면 넷플릭스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에 비해서 선택 스트레스가 적어요. 아 물론 아 딱히 뭐 볼 게 없네 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넷플릭스에 많은데 그건 비용 때문이 아니고 시청 시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전에 내가 딱 한 편 볼 수 있어. 두 편 볼 시간은 없어. 너무 늦게 자게 돼. 그래서 올라가는 스트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서 뭘 볼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선택 스트레스가 낮아요. 웹툰은 어떻죠? 한 편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조차 넷플릭스보다 훨씬 짧죠. 수십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것은 선택 스트레스라는 게 다른 문화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일상화된 소비, 비이벤트성 소비라는 거죠. 일상화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다양성이 말살될 확률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화된 소비에서는 다양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그런 업계를 견인하는 거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웹툰 소비에 있어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 순위가 높은 작품들도 어느 비중 이상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런 컨텐츠만 가지고 플랫폼을 꽉 채우면 자기들이 망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웹툰 쪽에서는 대형 플랫폼일수록 작품 다양성이 보이는 거죠. 근데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라는 건 누가 집니까? 잃을 게 없는 쪽이 지는 거예요. 개인 작가 어때요? 개인 작가는 원고 작품 시도해가지고 냈다가 안 됐어. 해보고 안 되면 아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그동안 스튜디오는 어때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이게 될까요? 안 돼요. 해보고 안 되면 이걸 몇 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거, 유지비용 이상의 매출을 벌어들일 그런 작품들만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들은 역으로 말하면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감독과 마블 DC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제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게 여러분들 그 허접한 분석, 저의 허접한 분석과 이 엉성한 예측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좀 저의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